소망의 구역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모두 다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설명한 족장 시대의 서론에 이어서 내 족장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공부하려 합니다. 더욱 믿음 튼튼이라는 대주제 하에 셋째 부분의 족장 시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당시 유브라데강 하류에 위치한 우르는 가장 화려한 성읍으로 토지는 매우 비옥하고 그들의 생활은 부유했으며 공업, 농업, 업의 모든 중심지로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살기 좋은 도시에서 정착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지 먼저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의 우상 숭배를 살펴보면은 바벨론 사람들은 물, 태양, 달, 별등 많은 자연 신과 여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달신이 신은 우리에서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출생한 성경의 연대는 지난 학기 공부한 창세기 5장과 11장에 기록된 족보 연대기를 찾아보면 창조 후 2008년이 되며 이는 노아홍수 근 400년이 지난 시대였습니다. 방주에서 나와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노아의 후예들은 다시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처음 지식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존재의 신비를 해결하려고 자연을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그 능력을 숭배하였으며 또한 성은 생명의 근원이므로 초기 바벨론 정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원래 유일신 신앙에서 수없이 많은 다신교적 우상 숭배의 문화가 만연했고 어떤 우상 숭배는 말할 수 없이 추하겠습니다. 이제 우루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자료들은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는 것은 우루 나무루의 지그랏자네인데 199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되겠죠. 100년 전에 이제 유펜의 우레이 박사가 그 유펜의 모든 박물관의 원정대와 또 대영 박물관의 원정대와 함께 1922년에 한 200명의 인부를 동원해서 그 우루의 모든 그 잔해들을 이렇게 발굴하는 사진인데, 그러니까 흑백으로 된 사진이네요. 한 100년 전에 찍은 사진을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와 같이 발굴된 것을 이런 모형들을 그려가지고 여기에 그 사진을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유펜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돌비석이 서 있습니다. 이거는 석회로 된 돌비석인데 이 돌비석은 한 높이가 4m 그리고 이 폭이 한 1.5m 되는 이런 돌비석이 여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비석은 한 높이가 한 4m, 그리고 넓이가 한 1.5m 되는 이런 돌비석이 이 신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을 보면은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 신전은 지구라 신전이라고 하는데 지구라 신전은 이 벽돌로 만든 측대가 층을 이루고 맨 꼭대기에는 달신의 성력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맨 꼭대기 여기에 신, 달신의 성력이 있었고, 이 돌비석에는 왕이 신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림과 왕의 머리 위에 천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본 연도는 기원전 2112년부터 2095년경에 있었던 이런 신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펜 박물관에 기록된 그 연대를 제가 여기에 표시했습니다. 이 연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연대하고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은 약
기원전 2000년 전, 대개 한 2116년이라고 이렇게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있던 신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전에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죠? 데라도 여기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진 외에 한 장만 더 우리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푸아비 여왕의 유물인데, 이 원정대가 여기에서 이 아래에 보는 대로 우루의 왕릉, 왕의 묘실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이 왕비의 여왕의 묘실에서 이와 같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기에 여러 가지 이 보석 또는 이런 그 머리에 단장한 것들을 발견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이와 같이 머리 장식 가상도를 그려서 유편에 가면 이 사진이었는지 박물관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리고 왼쪽 사진은 그 후아비 여왕의 그 무덤에서 그 무덤에 자기 몸에 지니고 있던 원형 도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이 이렇게 푸압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 이름을 푸압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우상이 만연한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유일신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네,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그는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누군가로부터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밑에 표를 보면은 우리가 지난 학기에 공부한 그 창세기 5장과 11장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이 계속해서 그 연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몇 살에 아들을 낳고 아담이 셋을 몇 살에 낳고 또 아들은 얼마까지 살았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있는 연대별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은 아담은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된 그 족장입니다. 족장인데 24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노아의 아들 셈과 같이 9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노아의 그 경건한 아들 셈과 같이 1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자기의 손자로부터 이제 셈으로부터, 셈은 무드셀라로부터, 무드셀라는 또는 아담으로부터 이와 같이 그 창조의 이야기 또 유일신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행로를 우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날 서로 부분에서는 구약 전체의 행로를 이렇게 살펴보았지만은 오늘은 아브라함의 행로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언약을 주셨는가 이 지도를 표시된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이제 우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떠나게 됐죠. 우르에서 떠났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버지 데라와 같이 이와 같이 강을 따라 북쪽의 하란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하란은 같은 문화권에 여기에도 이와 같이 우르보다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지만은 같은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데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누구를 부르셨죠? 여기에서 이제 또한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때는 이 우르를 떠날 때는 다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이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자기의 그 어머니도 있었을 것이고 가족이 있었는데, 완전히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하란에서 이제 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런 가나안 땅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이제 새로운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세겜에 도착했는데 여기는 입국한 그러니까 입항자하고 같죠. 여기서 어디를 갔냐면 베델은 약 여기에서 한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제 베델은 높은 고원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보면은 이제 초원들이 볼수 있는 좋은 곳으로 이곳에 정착하려고 그 베델로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세겜에 있을 때, 베델에 있을 때, 또이 세겜에 있을 때 제단을 쌓고 있었는데 이때 기근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어디로 갔죠? 이제 애굽에 이주했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베델로 돌아왔을 때 자기의 목자와 자기의 조카 롯이 이렇게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떠나기로 하고 헤어집니다. 그때 주신 것이 이제 또네 번째 해서 이제 떠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은 또 이제 언약을 해 주십니다. 이제 롯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끝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끝을 능히 셀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세리라. 이제 베델에 있다가 또 점점 남방으로 거기에서 한 30마일 떨어진 헤브론으로 이제 이주를 하고 주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게 되는데 헤브론은 상당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제 고향이 둘째 고향이 됐지만은 우리가 아는 다윗 왕도 여기에서 기름을 받고 여기에서 왕도를 정하고 통치하던 곳 헤브론입니다. 이제 헤브론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네. 헤브론에 이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보면은 헤브론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여 너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에서 우리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을 수 없는 형편에서 믿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제 또 이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이 헤브론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네, 이제 헤브론에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당시 일뿐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 이제 다시 말하면 출애굽 사건까지 이미 예지하여 주십니다. 이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힌다 그랬으니까 이제 아브람부터 출애굽이 이르는 것까지는 사실 한 700년 후의 일입니다. 700년 후의 일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예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헤브론에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다음과 같은 또 귀한 언약을 내려주십니다. 헤브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세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킬지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에 그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된 언약을 주시는데 한번 이거를 우리가 예, 간추려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예, 반복된 언약. 고대 이신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자손에게 주시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제 언약을 이와 같이 네 가지로 한번 집요해서 요약한다면 먼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국 땅에 홀로 왔는데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두번또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거기에 거할 뿐 아니라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씩 이렇게 반복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는 것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민족을, 너희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하겠다는 이와 같은 또이 언약을 두 번씩이나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은 확인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확인을 시켜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확실히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2000년 전 원시복음에 예시하였던 구속의 역사를 고대 일신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몇 사람 중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구속사역의 첫 주자이며 그리스도는 마지막 주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신약 첫째, 첫 장인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면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신의 계보가 이와 같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제 예, 그러면은 이때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야곱에게도 이와 같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리신 언약이 계승됩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8장, 창세기 35장, 46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같은 이와 같은 언약이 반복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 반복된 언약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언약에 반응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함께 여기에서 본받을 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브라함의 그 모든 믿음의 본을 그 이렇게 본받아서 우리 따를 수 있는 길을 한번 따를 수 있는 요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는 대로 아브라함은 예, 다섯 군데, 여러 군데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자기 아버지와 같이, 어떨 때는 롯과 같이, 어떨 때는 혼자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때그때마다 예, 거기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 성경 구절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믿음의 본을 보여줬는데 먼저 보면은 우르에 있을 때 그는 이 고향을 떠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란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제 떠나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겜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있을 때 가는 곳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죠. 그리고 헤브론에 있을 때는 이제 이 자기의 아내 사라가 생리가 끊어져 도저히 이제 자손을 가질 수가 없는 형편인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뭇별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거를 셀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을 셀수 없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할때 아브라함은 정말 우둔할 정도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으로 그 의로운 이와 같은 우리 조상이라고도 일컬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또 헤브론에 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고쳐주시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실 때 그때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본받을 교훈이 많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때 떠날 것이 있습니다. 또는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제단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며 찬양 부르며 예배드리며 이와 같이 말씀 보는 모든 것이 제단을 쌓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음에 할례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특별히 이 믿음의 모든 결실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은 믿음이 아주 기초가 됩니다. 그 창세기 15장 5장 6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보면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그는 우리의 믿음의 또 조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이렇게 우둔할 정도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를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구속사의 첫 주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받아 따라야 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성경 공부에 관련되는 성경 말씀 창세기 18장을 알려드립니다. 18장은 총 33절로 되어 있는데 미리 읽게 되면 계속되는 영상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성경 공부는 다음 주 화요일에 계속 진행되고 오전 10시 이후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시간에 이렇게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이거를 시청할 수가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